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우리공화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조원진 공동대표와 사절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시아를 뒤덮고 있는 전체주의 세력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전복 시대에 대해 그 진상과 진실을 미국과 우방국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여 역사와 후손에게 떳떳한 시대인이 되고자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들고 3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현재에도 지속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계 유례 없는 불법 인신 감금이 오늘까지 937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언론 탄압을 통해 진실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을 제정하여 국민에 대한 자유로 침해를 획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해보려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미주 한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고수하며 오늘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김일성의 주사파와 전쟁을 치른 역사 속에 유엔 참전 용사들의 피가 어려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우리 공화당 사절단은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미국인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해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 용사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10월 27일과 LA에서 10월 31일 각각 한인 간담회를 비롯하여 27일 미 백악관 앞 태극기 집회 그리고 31일 LA에서 태극기 집회를 각각 갔습니다. 길지 않은 미국 방문의 이번 여정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수호를 위한 좋은 교류의 시간을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정의를 위한 투쟁을 국내와 국외에서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인권 탄압이 멈추고 탄핵이 무효화되는 그 순간까지 진실을 알리고 정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태극기 깃발과 함께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이었습니다.